저는 AOA 선현입니다. 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손편지 이벤트 다섯 번째 당첨자를 발표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일단 당첨자를 발표하기 전에 저희에게 보내주신 편지 너무 잘 읽었고요. 다 읽어봤는데 너무 정성스럽게 써주셔서 정말 고르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렇지만 저는 당첨자를 한명 뽑았습니다. 그건 바로 바로 대구에 사는 권지혜양. 네, 너무 축하드려요. 다른 분들도 너무 편지 이쁘게 잘 써주셨는데 제가 권지혜양을 뽑은 이유는 바로 짠! 저를 이렇게 너무 예쁘게 그려주셨어요. 지혜가 아직 중학교 3학년이라고 하는데 그림 너무 잘 그리죠? 저 이렇게 정성스럽게 그려주셔서 지혜양을 뽑게 됐고요. 지혜양은 대구에 사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이렇게 공방은 못 오지만 계속 쭉 응원하고 있다고 해요. 앞으로도 저희 계속 응원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난 음악 중심을 마지막 방송으로 겟아웃 앨범 활동을 끝내게 됐어요. 너무 아쉽지만 그래도 손편지 이벤트는 계속 진행 중이니까요. 편지 많이 많이 보내주시고 그리고 저희 방송 끝났지만 저희 AOA 계속 꾸준히 잊지 말고 사랑해 주시고요. 저내딸 서영이 드라마도 본방사수 해주시고 은수 그리고 서련이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지금까지 서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